전하, 언제 오셨습니까? 꿈이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것이야.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하께서 제 해금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요. 오래전 이맘때였을 게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전하, 잠깐 기다리거라. 그 해금 곡조를 처음 들은 것이 말이야. 애절하고 청아한 가락을 내내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 곡조의 주인이 너였다니. 너를 그토록 오래 가까이 두고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고 보면 난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너 없는 시간이 이토록 힘겨울 줄도 몰랐고 누군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도 몰랐다. 전하, 네가 사라지고 난 후에야 서종사관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 너는 몇 번이고 내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았던 게야.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한 죄를 어찌 할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 아무 말도 올리지 못한 것은 전하께서 아파하실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전하, 죄라니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걸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다신 전하를 뵙지 못할까봐 너무나 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이렇게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웃는구나. 이렇게 내 앞에서 웃는 널 다시 볼 수 있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같다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전하. 동희야. 오라버니, 아픈 데는 다치거나 상한 데는 없는 게야? 괜찮아요. 이젠 정말 다 괜찮아요, 오라버니. 죄송해요. 오라버니께 금방 오시라 해놓고 이렇게 제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니다, 됐다. 이걸로 됐어. 이렇게 널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난
자네도 동의를 봐야 하지 않겠나?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해우하는 자리이니 소신은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군관이 있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네. 누구보다 동의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이제 거리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아갈 걸세. 그리되면 어쩌면 동의 처하인 이 도성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 더 큰 위험이라니요, 전하. 동의가 내게 준 내 수사의 비리 증언이네. 이걸 보면 지난 베이비의 사건 때 결정적 증언을 하고 참수를 당한 내의원 의관에게 내 수사에서 관리하는 왕실의 토지가 넘겨진 기록이 있네. 그리고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내 수사의 고위 내관들은 모두 남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지난 베비의 사건에 어쩌면 중전과 남인이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네. 아니다, 아니다. 일어나지 말거라. 앉아, 앉아. 그래. 곧 있으면 어이가 도착할 것이다. 진맥을 하고 네 몸 상태를 살필 것이니 약방문대로 따르거라. 전하, 어이라니요. 그건 당치 않으십니다. 물려주십시오. 또 돌아오자마자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얘기하면 이해해 줄 순 없겠느냐? 전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감히 뭐라고 전하의 옥체를 돌보는 어이의 진맥을 받겠습니까? 네가 뭐냐니? 정말 그걸 모르는 것이냐? 예? 나한테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내 몸과도 같다. 그러니 어이의 돌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야. 다신 나에게 너 없는 시간을 견디게 하지 말거라. 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전하. 형, 왔는가 차군관?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지켜주게. 예, 전하. 그리할 것입니다. 충전 마마. 전하께서는 아직도 소식이 없으신가? 예, 마마. 소신들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사온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대전 내관이란 자들이 전하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한다니. 대체 이 시간까지 뭘 하고들 있었던 겐가? 송구하옵니다, 충전마마. 뭘 하는가? 어서 금군을 풀어서라도 전하께서 무사하신지 알아보게. 그럴 것 없다. 전하.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오. 황궁이 늦어지신다길래 걱정이 되어 이리 걸음을 했사옵니다. 몸도 편치 않을 텐데 괜한 걸음을 했소. 밤이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쉬시오. 전하. 신첩 드릴 말씀이. 다음에. 다음에 합시다, 중전. 그러는 것이 좋을 듯하.
하시오. 어떻게 된 것이냐? 영감, 왜 내금의 군사들이 의금을 뒤지는 게야? 접니다, 영감. 이번 중전마마의 시해 혐의로 잡혀온 자들에 대해 제설하라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로 알아볼 곳이 있어서 말입니다. 원래 제 사건 일지를 가져가는 건 늘 영감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니.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려나 봅니다, 영감. 어찌 내금이 군사들이 중공전 난인들을 조사한단 말이오? 이번 사건에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마마님. 뭐라고요? 다른 일도 아닌 중전 마마를 겨냥한 시해 사건입니다. 혹이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곳에 어찌 의심스러운 기운이 직감적으로 좌르르 오네? 이보시오! 말 조심하시오. 계속 수사들 하거라. 마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으로 벌린 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닥쳐라. 그리고 말을 삼가거라. 마마, 내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아보니 저들이 세다방에 들이닥쳐 중궁전에서 나온 세단물까지 압수해갔다 합니다. 세다방에?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이냐?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마. 녹두라고? 예.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중궁전에서 나온 세단물에 분명 녹두물이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녹두는 독을 약화시키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일은 중궁전에서 사가에 계신 패비마마를 경향해 스스로 벌인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리 녹두를 복용하여 독성을 약화시키려 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겠다. 그것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봐라, 이름아. 예. 근데 낯빛이 너무 안 좋구나. 저 괜찮습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동안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아 미안하구나.